뭐 하는 용자고? 도대체 지금 이 시간까지 어딜 싸댕기다 오냐 이 말이다. 어딜 갔다 오긴요.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. 가까운 슈퍼 뭐 나도 다 꾹 끓여 먹나? 슈퍼는 없는 물건도 많고, 그리고 마트에서는 여러 집이 묶음으로 된 거 사서 나누면 훨씬 싸대요. 기가! 크게 싸면 얼마나 싸다고? 네,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왜 안 좋은지 아나? 아까 그 옆에 내처럼 집에서 밥은 안 하고 실드 사먹고 나오면 가시날 때문에 그런 기라. 그러고, 네, 그 옆에 내하고 친하나? 왜요? 앞으로 그 옆에 내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네 각오해라, 에이? 그렇게 못하겠다면요? 뭐야? 당신 나더러 맨날 무식하다 어쩌다 하더니 당신 아까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알아요? 대뜸 반말에 상스러운 소리에 그게 배웠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? 창피해서 혼났네.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그 아줌마 만나면 정식으로 사과해요. 알았어요? 정말이야? 에이 설마 말도 안 돼. 아이고 그렇다니까. 혼자서 아주 스테이지로 휘어졌더라고. 아이고 우리가 이제까지 본 거는 쏙 내숭이었어. 아유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어머머, 아 그러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네. 형님 우리가 확인도 할 겸 이쯤에서 떠봐야 되는 거 아니요? 그래? 아이고 가보지 뭐 그럼. 어 가자고 형님. 어? 아니 그럼 지대로 감사를 그 대충 하라는 얘기입니까? 아이 사람 대충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남은 회사에서 감사인을 바꾸겠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수익이 생기면 그때 가서 터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지. 만약 그러다 그 부실 감사한 게 문제가 되면요 그땐 그 사모님께서 책임지실랍니까? 이 사람이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 말이 많아? 그게 영 안 입고 오면은 사무실 차려서 독립을 하시든가. 아 사모님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죠? 이 사람이 이게 아 사모님이 그런 지시를 내리고 싶어서 내시는 거겠어? 아 이쪽 관행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. 자 아 사모님 그건 참 사람이 늘 저렇게 빡빡해 좀. 에이 아 사람 참 좀 두렵지. 응? 아 원래 이쪽 일이 그렇잖아. 아 잘못된 관행인데 한둘이야. 아 그럴더라도 말이야 흥분 좀 가라앉히고 무슨 타협점을 찾아야지. 그렇다고 확 쳐받으면 어떡해. 기분 좋은데 나가자. 응? 나긴 어딜 나가. 검토의 일자리가 산더미인데. 아 그런 기분으로 일한다고 일이 제대로 되겠어? 아휴 나도 어제 밤새 와가지고 몸도 찝찝한데 일단 사우나에서 몸도 확 풀고 내일부터 화끈하게 다시 일하자. 응? 아 나만 믿고 나와. 자. 야, 너 여기서 좀 푹 잘래? 아니면 나하고 나가서 같이 앉아서 쫙 할래? 응? 지금 이 맨정신으로 잠이 오나? 그치? 응? 나가서 시원하게 한잔 쫙! 아니다. 내가 저 일단 물 좋은 성인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한잔하자. 아이고, 네 제정신이가? 저녁도 아니고 초저녁부터 뭐 나이트 갈 일이 있나? 가봐야 누가 있다고? 아이, 그건 자네가 지금 몰라서 하는 소리지. 요즘은 말이야, 이 시간이 바로 피크타임이야, 피크타임. 응? 남편들 퇴근하기 전에 살짝 들러서 화끈하게 놀다가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데. 그래봐야 뭐 정신 나간 예편네들이지 뭐. 어, 그 예편네들이 정신 나가면 획 뭐라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어. 그냥 우리하고 화끈하게 놀다가면 그만이지. 어? 네 마누라도 아닐 거 아니야. 데리고 살 거냐? 어? 야 나가자 나가. 내 말이야 오늘 기분도 그런데 화끈하게 내가 팍팍 쏜다. 어? 맥주 3병. 아이고 3병 참 화끈하다. 안녕하십니까 사장님. 두 분의 즐거운 시간을 책임져드린 웨이터 멋진 놈 인사드립니다. 야 기분 좋은 왔건데 막 기분 좋은 거는. 야 우리 말이지 소문 듣고 원조 왔는데 말이야. 예. 내 오늘 한번 보겠어. 어? 아 예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. 확실하게 풀어줘. 알겠습니다. 어. 예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. 예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예. 목마른데 한잔 하자. 그래. 야, 오늘 찜질방 그 걔한테 아, 그래, 그렇게 지금 부은 거야. 아유, 응?
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. 사장님 죄송합니다. 아유 사모님 죄송합니다. 아유, 제가 방을 잘못 찾아왔습니다. 예, 아주 바로 옆방인데 죄송합니다 사장님. 사모님 죄송합니다. 저 옆방으로 가시죠. 죄송합니다. 와, 저 정도면 괜찮은데. 기다려 좀 봐. 원래 이런 데서 말이야, 이 진짜는 두세 번 택자 놓은 다음에 되는 거야. 왜냐? 어? 부킹 못 시키면은 쟤들 이 수입하고 직결된 거니까 말이야. 자, 우리 이제 그윽하게 앉아서 말이야, 술이야 쫙쫙 마시면서 기다리면 돼. 알았어? 응? 알았다. 여기까지 내가 쏜다. 여기까지. 참 화끈하다. 자자. 아, 이거 되네. 이거 되네. 아, 그 새끼들 한번 와보시라니까요. 절대 신경 쓰지 않을게요. 네? 아, 그럼요. 다음에 할게요. 같이만 일행도 있고요. 우리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고. 아유, 그 일행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확실하게 부킹시켜드리겠습니다. 예? 아, 그래서요. 아이고, 두 분 사모님, 솔직히 말씀드려서요. 두 분 사모님, 제 히든카드십니다. 예? 히든카드? 예? 아, 그럼요. 우리 안에 계신 분들, 워낙 눈이 높아서요. 웬만한 분들은 눈에 차야 말이죠. 이 호란 다 눈 씻고 다 찾아봐세요. 두 분 만날 분 없습니다. 예? 얼른 이마치도 한번 살려주십시오. 예? 한번만, 예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. 네. 여기서 뭐하는 기가? 여보. 여보? 여보, 제가 잘못했어요. 사실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엄마들이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. 시끄럽다. 네 그 주둥이 당장 못 담으나. 여보. 여러분 할 거 없고 당장 네 집 사라.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. 응? 여보. 손 좋게 말할 때 이 손 치우라. 안 돼요 여보. 용서해주세요. 치우라. 치우라 말이다. 그동안 네 내 모르게 이놈 저놈하고 수작 부리고 다니느라 바빴을 낀데 이 시간 이후로 그럴 필요 없다. 나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봐. 수작이라니요? 그건 오해예요. 오해? 이젠 날 완전히 장인 취급까지 하네. 네 배실배실 웃으며 웨이터한테 손목 잡혀온 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오해라 하는 기가. 솔직히 물어보구라. 네 그동안 몇 놈하고 붙어먹었나? 여보. 와, 너무너무 많아서 다 세기도 힘드나?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. 너무해? 내가? 내는 네 때문에 쪽팔려 제대로 면상도 못 들겠구만. 아이고, 상판도 두껍네. 어디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노래보나 노래보길. 그래요. 나 오늘 거기 처음 간 거 아니에요. 뭐야? 남들은 화끈하고 신나게 즐기면서